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나라 살리길 첫 번째 825일째 새벽 기도의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13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있는 공교히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정교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막 기구, 거기 들어가는 모든 기구를 만들도록 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지명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신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아비엔이라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게 되면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는 모두를 사용하실 때 있고 지명해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차별이 아니고 그건 구별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지명해서 부르시는 일은 더 특별하고 더 정교하며 더 좋은 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원대한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명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은 지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명해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부르고 나서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게 지명한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하라는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여기 보니까 정교한 일, 성경의 고원은 공교한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공교한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공교한 일과 연구한다는 말 중요한데, 첫 번째로 공교한 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하사바라고 하는 단어로 고안, 고안하다는 그런 단어, 고안, 계획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연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화사브라고 하는 단어로 생각하다, 또 고안에 내다, 계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 두 번 쓰인 거죠.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시 말하면 계획을 가지고 계산하다. 여러분 모든 계획하는 일은 계산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계산해서 계획하는, 하나님이 계획해서 계산하니 얼마나 정교하겠어요. 당연히 정교하게 되어지고, 우주만물 지으시고 하나도 오차가 없는 이 모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산해서 시키시는 일이니 그것 또한 정교하며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작고, 이 땅에 참으로 제가 최근에 제임스 웹, 그 나사의 2대 이 총장을 지낸 제임스 웹 이름을 딴 이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 그 최근에 2년 전에 다시 허블 망원경을 잇는 더 정교한 우주 세계를 알기 위해서 띄운 그런 이 거대 망원경이 있어요. 그것이 우주에 지금 띄어졌고 굉장히 먼 곳에 지금 있습니다. 그것으로 띄우는 이유는 뭐냐면 더 정교한 사진과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띄었어요. 여러분 그 보게 되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수십억 광년 떨어진 그런 수천, 수만 광년 떨어진 그런 곳에 사진도 찍어오는, 여러분 그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찍다 보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크세요. 여러분 그건데 얼마나 감동이 되냐면 그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 지구, 아주 티끌도 안 되는 지구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작은 그 예수님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세상에 하나님이 이 원자 세계, 굉장히 작은 우리 피부 안에 뚫고 들어가면 굉장히 작은 세계가 있어요. 거기까지 다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신지, 크고 놀라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작은 우리 인생에 참으로 우리도 보일 수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붙들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께 지혜를 구해야지 인생 의지하면 잘못하면 실패하고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런 분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그런 분께 줄을 서야 돼요. 속된 말로 그런 분 대세를 따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주먼지보다 작은 지구의 대세랄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진정 대세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분께 지혜를 구하여 여러분 구원받고 구원하는 놀라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교한 일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지금 여러분 점점 더 초정교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한국 과학자들이 초전도 물질을 개발했다는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 초전도 물질은 이해하려면 지금 이 시간으로 화려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고 굉장히 어렵게 개발되어지는 물질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검증이 필요해요. 진짜 개발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할 수 있는지 검증은 필요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와서 과학자들이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물질이 개발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 작은 핸드폰을 사용해도 전기가 필요하죠. 전력이 필요합니다. 배터리가 있어서 그 전기를 공급해서 이것이 이제 유지가 되고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뭐 작게는 이렇고 또 여러분 뭐 타시는 요즘에는 또 전기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기를 넣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전기를 넣어주려면 케이블을 지나야 되죠. 전기가 지나가서 이제 배터리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전기는 이제 발전소에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기를 이제 공급해 주려면 전기를 보내야 되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전기가 보내질 때 이 전선에서 손실이 돼요. 어느 정도는 아마 5% 정도.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5% 정도 총 전력의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초전도 물질이 개발이 되면 0% 손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것이 개발되면 조금의 손실이 있는 게 아니고 손실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세상이 눈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발달이 되고 발전이 되면 이 초고속 자기 부상열차, 여러분 떠서 다니는 열차가 이제 선로를 위해 다니는데 선로와 이 기체가 서로 마찰이 되기 때문에 그 열 손실이 있죠. 초전도 물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 손실이 없기 때문에 공중에 떠서 다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손으로만 살짝 밀어도 엄청 빠른 속도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최근에는 핵융합발전이라고 하는 것. 에너지가 너무 요즘에는 참으로 이 친환경 에너지랄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핵융합발전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을 구현해내야 되는데 초전도 물질을 개발하게 되면 그 일도 수월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아주 쏟아지고 있어요. 기사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전율을 하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죠. 또 여기와 관계가 된 게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컴퓨터랑도 관계가 있는데 컴퓨터의 핵심 부품은 뭐냐면은 반도체, 여러분 잘 아시는 반도체입니다. 우리 한국도 반도체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반도체는 다른 것 아니에요. 굉장히 정교하게 굉장히 작은 부품들을 그 전기 신호를 이렇게 보내서 제어하고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 신호를 잘 제어해서 원하는 값을 내는 뭐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작은 아주 정교해야 돼요. 굉장히 정교해야 됩니다. 이 안에 사실은 작은 컴퓨터가 있는 거죠. 반도체가 이 안에 있어서 그런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도체 생산할 때 만들어낼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먼지가 들어가면 일이 허사가 돼요. 먼지가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이 반도체 생산하는데 큰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서는 먼지를 없애는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제어를 해야 돼요. 공기 시스템, 이 정화 시스템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이거는 한번 멈추면 큰일이 나는 거죠. 먼지가 한번 들어가면 다 허사가 되니까 굉장히 반도체는 비싸기 때문에 그것이 다 마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예전에 제가 기사도 읽었고 다시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한번 혹시라도 전기 공급이 끊겨지게 되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의 그런 손해가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다 버려야 되니까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뭡니까? 정교한 일에 지금 온 세상이 달려들었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대통령, 우리 대통령도 이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 더 정교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라. 과장을 좀 보태서 여기에 사활을 걸어라. 저 그냥 자본이면 자본, 인력이면 인력 다 거기에 매달리라고. 과학자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미래 산업의 아주 중심되는 핵심은 바로 이 정교한 일을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도 이제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 정교한 일에 이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 아무리 발전해도 영혼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뿐만 그것도 다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 영혼을 다루시고 영혼을 정교하게 꾸며주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정교한 일, 영혼의 정교한 작업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그 나사렛의 예수이신 하나님께 의수를 맡겨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못 고쳐요. 아무리 날고기고 양자 컴퓨터가 개발돼도 영혼을 다룰 수는 없고 영혼을 오히려 피폐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모두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시며 최고의 과학자시고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모두 구원받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노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방주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잠깐 살핀 적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홍수 사건 자체도 한번 보게 되기를 원해요. 노화를 통해 이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정교하심을 보였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완전하죠. 하나님 앞에 당대의 완전하다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와 그의 자식들 8명은 물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제 그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노아는 밑으로는 자기 자식들과 그 며느리들은 태웠죠. 구원해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떨까요? 노아의 아버지는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탈 수 있겠어요 방주에? 아버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가족 생각하면 밑은 건사가 되어도 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만약 홍수가 시작되고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물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면 아버지는 라멕입니다. 할아버지는 무드셀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를 알고도 여러분 방주를 완성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참으로 어렵다고.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맡게 된다면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물로 심판 당하게 되는 것을 제가 알면서도 망치질을 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혹시라도 방주에 타서 죽어가는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 보게 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거는 정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연구해 보니까 성경 공부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하고 놀랍게도 아버지 라멕의 경우에는 방주가 완성되기 5년 전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돼요. 5년 전에 이미 소천을 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더 오래 살았는데 라멕의 아버지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지요. 무드셀라는 언제 죽었을까요? 방주가 완성되기 7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확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다 보내드리고 먼저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방주 탈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먼저 불러주셨으니 내가 이제 명령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교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세요.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게다가 무드셀라 이름이 뭐냐면, 무드셀라,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그의 죽음은 심판을 가져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노아가 할아버지 이름 뜻 아마 알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아까 알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라는 걸. 그리고 방주를 아마 그렇게 질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판도, 구원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판도, 구원도, 정교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세요. 하나님 명령해 놓으시고, 아이, 그건 난 몰라. 아이,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명령하시면 방법이 다 있으세요. 계획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건 몰라라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명령이 있고, 교회 질서가 있고, 목사님이 어떤 말들이 있어요. 교회 어떤 그런 율례와 그런 것이 다 있지요. 다 그런 말씀이 주어졌을 땐 하나님의 약속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주세요. 나의 개인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그 어디 있든지. 하나님 명령 내리실 때, 하나님 정교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구나. 믿고 나아가면 더 놀랍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 살리기 첫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때로는 기도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할 것은 이런 나라의 어려움, 민족의 어려움, 우리가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교한 손길도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무분별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교하고 기도도 구체적으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와 성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용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손 들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정교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주관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구원받고 남도 구원하는 그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세현 전사님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안전하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